안녕하세요. 컴스트루전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랜공사 견적을 봤던 사무실인데요. 급하게 원래 내일인데 어제죠.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어제 진행을 했어요. 기사 한 분이 출장을 가서 진행을 했고요. 우선은 어떻게 진행할지 공간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공간이 파악됐으면 이제 메인부터 작업을 진행을 해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컴퓨터랑 복합기는 추가로 구입을 하실 생각이고요. 각 공간마다 이제 랜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놓고요. 그리고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해요. 뭐 벽을 탈 수도 있고 천장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역시나 벽 작업이 가장 많고요. 공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사무실은 대부분 시멘트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 재질이 아닌 합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벽 작업은 손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쫄대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쫄대를 이용하면 좀 깔끔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죠. 컴퓨터마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이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복합기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세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닥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경우도 발생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 거의 실패할 일은 없어요. 공간이 아주 깔끔해졌죠? 그리고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컴퓨터하고 모니터만이라도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었으면, 그나마 빨리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안돼 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렸죠.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깔끔하게 사무실 냉공사가 잘 진행된 것 같아요.